맛있는 콩나물 비빔밥과 콩나물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콩나물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콩나물 한 500g 하고요. 대파하고 달걀, 다시마, 가시오부시, 소고기, 소금, 후추, 마늘, 고춧가루, 진간장, 올리고당, 참기름, 깨소금, 물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콩나물 먼저 삶아 볼게요. 콩나물 삶을 때 가시오부시하고 다시마를 넣고 어렵게 안 하고 쉽게 콩나물을 하고 바로 삶을 겁니다. 콩나물을 살짝 삶아 가지고 건져내고 콩나물 건져낸 그 물에 가시오부시하고 다시마 물에 계란을 풀어가지고 콩나물밥 하면서 국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콩나물을 먼저 삶아줍니다. 콩나물이 삶길 동안 소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진간장 2스푼. 간은 약하게 합니다. 나중에 양념장을 또 만들어서 밥 위에 얹어서 먹을 거거든요. 마늘 한 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후추 적당량 하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통깨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한 스푼 반. 이렇게 해서 고기 밑간을 해줍니다. 나중에 콩나물밥을 해서 소고기를 위에 얹어가지고 양념장 얹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위에 얹어서 비벼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콩나물 삶은 물도 계란 넣고 국을 끓이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고기는 밑간을 해둡니다. 양념장 만들 파 손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총총총 썰어줍니다. 양념장 만들 그릇에 파를 부어줍니다. 양념장 만들 파는 총총총 썰어주고요. 나중에 국에 넣을 파는 그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반안 자르고 이렇게 준비해 둡니다. 파 손질은 끝났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파 양에 맞춰 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다가 마늘 한 스푼 들어가고요. 참기름 좀 듬뿍 넣고요. 통깨 올리고당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고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밥 위에 양념장을 얹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양념장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콩나물이 다 삶긴 거 같는데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불을 꺼도 되겠습니다. 아삭아삭하게 잘 삶겼네. 콩나물을 건져냅니다. 콩나물은 다 건져냈고요. 이렇게 이 콩나물 물에 가시오마시하고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여기에 소금 간을 합니다. 소금을 반 티스푼 넣고요. 여기에 계란을 하나 풀어줍니다. 계란을 살짝 하나 풀어주고요. 여기 아까 썰어놓은 파를 넣어줍니다. 파를 넣어주고, 후추 약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콩나물 국이 완성되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콩나물밥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밑간한 고기를 볶아줍니다. 고기를 볶아서 밥을 해가지고 밥 위에 콩나물하고 소고기 볶음밥하고 올리고 양념장 올려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콩나물 구하고 먹으면 콩나물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기랑 볶아볼게요. 고기를 밑간할 때 양념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간장을 많이 넣으면 싸워지니까 간장을 조금만 넣습니다. 고기가 다 볶였습니다. 불을 끌게요. 콩나물밥을 세팅해 볼게요. 콩나물을 듬뿍 넣고요. 옆에 고기. 소고기를 듬뿍 넣고요. 위에 양념장. 양념장을 이렇게 뿌려주고요. 위에 계란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콩나물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